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의 강민구입니다. 위생사 면허 코스워크로 위생 곤충학 16번째 시간인데요. 실기 강론 쥐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쥐의 특성별 분류를 살펴보면 가주성 쥐, 와 들쥐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들쥐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등줄쥐가 되겠고요. 가주성쥐는 시궁쥐, 애굽쥐라고도 하죠. 지붕쥐, 곰쥐라고도 하고 생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케이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중은 시궁쥐가 제일 무겁게 나가는 400에서 500g 정도 성체를 기준으로 할 때, 지붕쥐, 곰쥐는 300 내지 400g. 이 크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상대적으로 좀 날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쥐가 조금 더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쥐는 그의 글자 그대로 생쥐예요. 아주 작은. 등줄쥐도 이제 20g 정도 됩니다만은 생쥐가 이제 언뜻 볼 때는 더 작아 보이죠. 그리고 시궁쥐나 지붕쥐의 새끼쥐보다도 생쥐는 사실 더 작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비율을 보면 시궁쥐는 두동장이 꼬리보다 더 깁니다. 두동장이라 하는 것은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에요. 이 길이가 꼬리 길이보다 시궁쥐는 더 길다. 그런데 이제 지붕쥐는 미장이 더 깁니다. 미장이.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고지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균형을 더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꼬리가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쥐나 등줄쥐 모두 두동장이 미장보다 더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서식지를 보면 시궁창에서 거주한다 해서 하수구, 쓰레기 처리장 이런 데 거주하는 쥐를 시궁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궁쥐를 우리가 이제 애굽쥐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애굽쥐가 꼭 이래서 애굽쥐라고 이름 붙인 거는 아닌데, 애굽에는 이제, 나일강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위주로 해서 늪지대라든지 또는 각종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시궁창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궁지가 살기 좋다라고 연관지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가 곰지는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거를 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붕지는 고지대 저지대 할것 없이 아무데나 막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곰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생쥐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쥐라고 보시면 되고, 들쥐는 등에 진한 갈색의 줄이 쭉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등줄쥐라고도 얘기를 한다. 해서 들쥐는 황무지나 농경지에, 생쥐는 도시지역에, 지붕쥐는 고층 건물이나 선박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볼수 있겠고, 특징을 보면 시궁지는 세상에서 제일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붕지는 수직 등반이 가능하고요. 생쥐는 호기심이 강하다. 들쥐는 등에 검은 줄이 진한 갈색으로 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외형 구분을 보면 실제 이 시궁지 얘가 상대적으로 더좀 통통하죠.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고가 좀 날렵한 것이 지붕지
또는 곰지가 되겠고, 좀 상대적으로 좀 통통한 것이 시궁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게 그 시궁지나 그 지붕지, 요게 시궁지고 이게 지붕지죠. 의 새끼를 지금 요 표시를 한 거예요. 얘보다 생쥐가 더 작아요. 요게 지금 센티미터입니다. 0, 5, 10, 15. 그러니까 요 센티미터 실제 길이거든요. 그래서 재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고, 실제 이제 그 지붕지에는 이 두동장보다 꼬리 길이가 훨씬 길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지붕지고요. 그다음에 시궁지, 그다음에 생쥐, 그리고 얘가 등줄지입니다. 등줄지가 이렇게 진한 갈색의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쥐의 생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기간은 22일 정도 되고요. 분만 2일이 되면 교미가 가능한 엄청나게 빠른 번식 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끼 수는 시궁지는 8 내지 12마리, 지붕지는 6 내지 8마리, 생쥐는 5 내지 6마리로 성체 기준으로 1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평균. 그리고 이제 이 습성을 보면 문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위그 대문이죠. 얘가 할일 없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 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갉아 대거든요. 이 길이를 적당히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11 내지 14cm가 이빨이 자란다는 거예요. 생후 2주부터 갈지 않으면 치아의 성장으로 인해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아를 계속 마모시켜야 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갈죠. 이제 서식처는 쥐구멍, 쓰레기장, 하수구 이런 데를 살게 되고, 쥐구멍 깊이는 30 내지 40cm, 길이는 1m 정도에 이릅니다. 쥐구멍 형의 콘크리트 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콘크리트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도포하듯이 한 그런 콘크리트는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다 침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각 기관을 보면 청각은 초단파까지 감지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청각을 가지고 있다. 촉각은 야간 활동에 눈이 이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긴 콧수염으로 쥐구멍의 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각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코드로 발달돼 있어서,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쥐약을 음식에다 섞는다거나 하면 아예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각은 아주 떨어져 있죠. 생명이고 또 근시예요. 후각은 엄청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은 아주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수구나 쓰레기장에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이라든지 또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활동 사항을 보면 야간 활동성이고요. 일몰 직후부터 자정 내지 새벽 1시 정도까지가 가장 활발하다. 점프의 도약이 60cm 이상 도약할 수 있고요. 수직벽을 1m 이상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수영은 1km 이내에 수영이 가능하고요. 광선이나 소음에 대한 경계심이 무지하게 강하다. 활동 범위는 시궁지나 지붕지의 경우 30 내지 40m,
생쥐의 경우 3 내지 8미터 자기 집을 얘기하는 거죠.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낯선 물질에 예민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그 만약에 이제 미끼를 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친숙하게 해야만 미끼를 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식성을 좀 보면 식물성에서 가주성 쥐의 경우에는 이제 잡식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식물성이에요. 그리고 쥐는 바퀴벌레라든지 파리는 구토를 할수 있죠. 근데 쥐는 구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잘 먹지 않을 뿐이지 일단 먹으면 바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육류, 곡류, 고기류, 계란, 채소 이런 것들을 모두 먹을 수 있다. 이제 시궁지나 지붕지는 하루에 한 28g 정도를 섭취해야 되고 생쥐는 하루에 한 4g 정도를 섭취하면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쥐를 이제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구제 시기는 겨울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왜 그러냐면 이제 개체수가 제일 적을 때가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그 다음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체수가 적을 때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쥐가 그 들락날락 하는 데를 일단 알아야 되죠.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데 사전 조사 크게 두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쥐똥을 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시궁지죠. 13 내지 15mm 정도 크기의 똥을 싸고 이게 지붕지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궁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생쥐 똥이에요. 이제 크기 비교를 실측으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크기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길 같은 데서는 발자국이 나죠. 그리고 겨울에 눈이 쌓이거나 이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밀가루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쥐가 다닐 것 같이 의심되는 부분에 이제 뿌려 놓으면 거기에 이제 발자국이 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분필가루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쥐가 여기는 오락가락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겨울에 개체군이 제일 적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개체군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잠깐 살펴보면 개체군의 크기 결정 요인으로는 직접적인 요인이 당연히 이제 출산, 그 다음에 사망, 이동이 이제 그 밀도에 영향을 주겠죠. 물리적 요인으로는 먹이가 풍부하냐, 은신처가 안전하냐, 기후가 적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적이 있느냐 없느냐. 천적은 족제비, 개도 쥐를 잡습니다. 고양이는 뭐 선수죠. 매, 부엉이, 오소리, 뱀 이런 것들이 천적인데 얘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개체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구제 방법, 이제 구체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쥐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요. 땅은 무조건 뚫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틈만 나면 실제 이게 지금 아파트나 이런 그 타일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구멍이 생긴 이게 콘크리트거든요. 구멍이 생긴 부분이 있으면 여기도 들락날락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닭장 같은 거 이렇게 아무리 철망을 친다 할지라도 그 밑에 흙이 있으면 바로 흙이 있으면 여기 주구멍을 뚫어서 들락날락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환경 개선을 할때어그 방수 용기를 사용을 할 때는 예를 들자면 뭐그 곡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을 때는 항아리나 금속 용기 이런 것을 사용을 해야지 목재나 또는 흙으로 이런 구덩이를 판 듯한 그런 형태로는 모두 쥐가 침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런 출입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출입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격자를 만들어서 이걸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흙이라고 치고 여기를 지금 중심으로 보면 여기가 흙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금 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즉이 망을 흙 위에 세우면 이렇게 쥐구멍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해서 얼마까지 약 깊이를 60cm 정도. 그 다음에 여기 10cm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cm 정도.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쳐줘야만 아니 쥐구멍을 뚫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에 하수관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하수관만 딸랑 놓지 말고 이렇게 콘크리트나 또는 철로 해서 이 주위를 이렇게 도포해 가지고 이그 하수구 같은 거로 침투하지 못하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환기구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나 이 환기구라고 여기를 환기구라고 치고 철이나 또는 콘크리트로 이 환기 구멍 쪽을 완전히 이렇게 그 주위를 막고 이 구멍을 PVC 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환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쓰레기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쥐가 갉아먹지 않을 수 있는 재질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환경 개선은 그 정도로 보고요. 트랩을 이용을 할 때는 개체 밀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을 때 트랩을 이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임 약재를 이용을 해서 실제 그 개체 자체를 죽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이 불임 약재를 이제 미세 캡슐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세 캡슐로 해서 이제 먹을 경우에 쥐가 죽지는 않더라도 번식을 못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임약재 사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소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소제는 이렇게 이제 미끼 먹이를 두는 방법인데요. 살소제의 종류는 급성살소제, 만성살소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지만 이거 좀 이따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로 하고 어쨌든 쥐가 아주 예민하고 냄새라든지 맛에 아주 그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한동안은 정상적인 그 상태로 옆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독극물이 아닌 그런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놔두고 쥐가 먹든 말든 이게 상관없이 근데 이제 친숙해지면 그때 이제
그 미끼를 먹이에 이제 그 섞어서 이 쥐약을 섞어서 이제 놓는 그런 방법을 이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급성살서제는 이제 사전 미끼를 이용을 해서 단일 투여제를 사용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만성 살서제는 조금씩 조금씩 먹어가지고 피가 이제 그 굳어버리는 응혈성 그 독극물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4 내지 5회를 연속해서 투입하는 그런 구조를 그 만성 살서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미끼통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사각으로 된 미끼통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원통형으로 된 미끼통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안에 원통형 안에 두는 거예요. 이 미끼를 그렇게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병 형태로 해서 밑으로 이제 이렇게 그 빠져나오게 하고 여기에 밑판을 이렇게 두는 이런 형태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끈끈이 트랩 같은 것을 쓸 수도 있어요. 파리 잡을 때도 이제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는 이 끈끈이 트랩, 이런 것을 여기에다 이제 끈끈이를 붙여가지고 쥐가 여기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쥐 덫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쥐 덫도 이제 트랩의 한 종류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랩을 사용하려는 방법하고 미끼통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끼통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고 이렇게 물 공급하는 형태 같은 형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평면형 용기 이런 것들을 이제 쓸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랩의 종류로는 쥐덫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철망으로 된그 안에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쥐덫의 일종이지만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문이 닫히면서 이제 쥐가 갇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쥐에 대한 이제 구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쥐가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하나가 더 넘어갔네요. 슬라이드가 앞 슬라이드가 요그 감염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병을 살펴보면 석유열 이거는 이제 쥐한테 물렸을 경우에요. 이때에는 이제 타액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물린 상처에 이게 직접 그러니까 그 피해를 보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이거는 스피릴리움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학명을 쓸때 앞에 속은 대문자로 그리고 뒤에 종은 소문자로 쓰고 전체를 다 이탤릭체로 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걸 사람이 손으로 쓸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쓰는데 정상적으로 쓰고 나서 역시 똑같이 속은 대문자로 그 종은 소문자로 쓰죠. 그러고선 이 밑줄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 이게 학명이구나, 이명법에 의한 학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흑사병 이거 엄청난 병이죠. 이게 그 몽고 올그군 징기스칸의 몽골 군들이 유럽을 그 정복 하기 위해서 일부러 퍼뜨린 병이죠. 여신이야 페스티스라고 하는 병원체가 혈액에 의해서 역시 쥐 벼룩의 물은 자국을 통해서 이제 쥐 벼룩이라고 하는 중간 숙주를 통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발진열은 리케차 TP라고 또는 타이피라고 하는 병원체에 의해서
혈액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역시 벼룩이 물은 거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 배설물을 음식물에 섞여 가지고 먹었을 경우에 역시 벼룩에 중간 숙주를 거친다. 양충병이라고 하는 스스 가무식병 역시 리케차죠. 리케차 오리엔탈리스라고 하는 것이 조직액, 뭐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조직액에 쥐, 털진 득이, 성숙난 쥐똥 저기 알이죠. 저 진드기 알, 그다음에 이제 유충 이런 것들에 의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물린 것에 의해서 털 진드기에 의한 번식을 볼수 있겠고요. 살모넬라 이건 급성 그 식중독으로 아주 유명한 거죠. 티피모리움 등 요거는 살모넬라를 유발시키는 병원체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 하나만 대표적인 걸 그냥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쥐똥에 의해서 식품이 오염돼서 오염된 식품을 먹었을 경우 이걸 식품을 매개해서 생기는 식중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옛날에 이걸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했죠. 예, 이거는 한타, 이 한탄데 한탄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타 바이러스, 역시 분뇨, 또 침, 이런 것들에 의한 이제 비말에 의해서 공기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데, 요거는 등줄기가 들쥐죠. 매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판에서 함부로 누워 잔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고, 렙토스피리증은 렙토스피리아라고 하는 거에 쥐 오줌에 의해서 이 이제 물 속에서 증식을 한 다음에 피부 이제 만졌을 때그 오염된 물을 피부나 또는 그 물에 오염된 음식물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구 섭취했을 경우에 이제 감염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농부나 광부나 수의사나 이런 직종을 가진 분들이 많이 감염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모충증은 이게 이제 돼지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쥐하고 이제 돼지가 이제 숙주가 되면서 이제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트리치날라 아페렐리스라고 하는 병원체가 선모충증을 야기하는 병원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슈마니아증은, 이거 오타가 맞네요. 이거 레슈마니아증은 레슈마니아 도노바니라고 하는 병원체에 의해서 이제 내장에 의한 쥐 모래파리에 의해서 이제 넘어가는, 모래파리라는 이제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메리카 수면병은 트리파노소마 크루지라고 하는 건데, 요거 이제 쥐똥에 의해서 흡혈 노린재가 쥐의 흡혈을 했다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또는 이제 쥐 분뇨가 사람의 음식을 오염시켰는데 그 음식을 그대로 섭취했을 경우요. 이럴 때 이제 이거는 역시 흡혈 노린재에 의한 그 중간 숙주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감염병 이외에 이제 기타 피해로는 농작물 손상을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사람이 먹는 음식물을 손상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설을 파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개인 위생으로는 실제 그 사람이 무엇보다도 어쨌든 그 예방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신증후군 출혈열에 대한 예방, 그리고 렙토스피리증에 대한 예방 수칙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쥐약을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예방 부분을 볼 건데요. 신증후군 출혈 예방 수칙은 쥐 배설물과 접촉을 피한다든지 이제 그 야외 활동을 했을 때 세탁을 철저히 하고 샤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은 예방 접종을 하고 야외 활동을 했을 경우에 발열이 나는지를 꼭 신경 써서 체크를 해야 된다. 렙토스피리증은 침수 지역에 작업 시 반드시 보호복, 장화, 고무장갑 등을 착용을 해야 되고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 내야 된다. 그리고 수해 복구 작업 후에는 발열이 발생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쥐약 악에 의한 사고 예방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먹이를 클로로졸 아까 그 그림에서 청색으로 해놨잖아요. 염색을 했잖아요. 이 염색된 청색이나 흑색 등 적당한 색으로 염색해서 사람이 먹는 음식물과 확연히 구별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별이 가능한 용기에 동먹이통에 동먹이를 설치하고 어린애나 가축이 접촉하지 못하게 조치해야 된다. 또 동먹이를 설치할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표시판을 붙여서 장난 삼아라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살서제는 용기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음식물과는 이 독극물은 완전히 차단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은 남은 건 폐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폐기하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고무장갑을 끼고 동먹이를 만들어야 하고 죽은 쥐를 먹은 다른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2차 독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동먹이를 먹은 다른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충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한 그러한 그 곤충 또는 쥐나 진드기류 이외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이제 특히 뉘앙스 이제 귀차니즘에 관련된 것들을 그냥 사진하고 그림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집게벌레, 쌀바구미, 귀뚜라미, 노린재, 존벌레, 노래귀, 진해, 융단벌레, 수시렁이라고도 해요. 예, 쥐 며느리. 요건 딱정벌레하고 이게 지금 현재는 요게 진한 갈색으로만 되어 있지만 예쁜 무늬에 딱정벌레처럼 생겼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무늬가 이제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으면 노란색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 기타 이런 그 사진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 선에서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실기 부분에 각 곤충 위생 곤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 방역 실무를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고 난 다음에 식품 위생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